고혈압 판정을 받아도 관리를 잘하면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처방받은 대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잡히지 않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고혈압 중에서도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최근 1998년에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2002년에서 2021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고혈압 팩트시트 2023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10에서 15%가 저항성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저항성 고혈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고혈압은 140, 9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일 때를 말하죠. 병원에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혈압 약을 처방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항성 고혈압은 이뇨제를 포함한 3가지 이상 고혈압 약을 병용했는데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4가지 이상 고혈압 약을 사용해야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고혈압보다 상태가 악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항성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단순 고혈압보다 1.5배 높고 말기 심부전증 발생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고혈압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5개 이상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치료 불응 고혈압이라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5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 단계에선 백약이 무효인 셈이죠.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는 저항성 고혈압의 임상적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선 질병 코드를 따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이나 치료 불응 고혈압까지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죠. 고혈압 팩트시트 2023에 따르면 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은 물론 온몸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